스쿼이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태씨가 좋아하는 스쿼이어입니다. 승태씨는 지금 사실 메인으로 스쿼이어를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게 PJ였나요? 재즈인데 재즈였나? 네, 어저께도 그저께도 네, 잘 녹음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승태씨의 그걸로 제 녹음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무조건 베이스가 비싸야지만 레코딩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연주자나 프로듀서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맞아요. 얼마든지 그 낮은 가격대에서도 레코딩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운드가 있다. 이거를 피치랑 서스테인이 괜찮으면 맞아요. 네, 그건 끝이에요. 악기가 뭐 굳이 뭐 비싸야 된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편협한 그런 선입견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스쿼이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승채 씨가 뭐 예전에 우리가 그 돈도 없던 시절에 막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베이스 막 무리해서 사서 녹음하고 그게 그것만 맞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다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승채 씨가 사실 처음에 와갖고 스쿼이어로 녹음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제가 스쿼이어? 말했잖아 처음에. 아무리 그래도 좀 뭐 최종 레코딩용으로는 좀 아니지 않아? 이랬는데 한번 이제 그 싹 그 쳐보고 가이드로 쭉 쳐보고 이걸로 가자네 제가 그랬죠. 굉장히 잘 어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연주자로서 좀 용기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뭐 서로 합의점만 찾고 서로 설득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또 아주 진짜 가성비가 좋고 뭔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정말 경제적이죠. 정말 금상첨화지. 싸게 하려고 싸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서 했는데 가격까지 그러니까, 싸. 그러니까. 최고인 거야. 이런 겁니다. 정말 맛있는 아주 싼 동네 백반 맛집 같은 느낌의 네. 스쿼이어 베이스. 예전에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싼 어피니티 시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스쿼이어를 어피니티보다는 빈티지 모디파이드하고 맞아요. 클래식 5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스쿼이어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그냥 클래식 5가 아무래도 1번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 5의 5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가면 60이니까 이거는 정말 싸게 좋은 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였잖아요. 그 보통 보면은 저희가 스쿼이어 베이스 클래식 5 시리즈 하면 거의 평균 9예요. 9.5 거의 뭐 대부분 그렇게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클래식 5 말고 빈티지 모디파이드를 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 빈티지 모디파이드는 와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가 작년 5월에 했는데 이게 9.5, 10.0 나오고 막 이랬네요. 스쿼이어는 진짜. 네, 그렇죠. 대단한 가성비였고요. 그리고 이거 어피니티는 예전에 저희가 5점 만점일 때 한번 했었어요. 이게 보니까 2013년이네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와, 이 너 마른 거 봐. 같은 사람 맞니? 찾아보지 마세요. 대박이다. 이 이렇게 말랐다고? 이 이미지 컷을 번호야 저희 최피님한테 보내드려. 썸네일로 쓰는 거. 이건 진짜 너의 상태가 대박이다. 한 줄 평이 이건 대박이다 이러고 만점 주셨고요. 저는 엔트리의 왕관 네가 나도 말랐네. 나 지금 사진 둘 다 당황했네. 아 둘 다 젊다. 31대야 우리 31대. 아야 이거 젊다 둘이 합쳐갖고 야 한 30kg 더 쪘겠다. 더 쪘을래나? 우리 앞에서 한 40초 떴으려나 이때 초등학교 5년 나오고 네 만점 나왔습니다. 그때 둘 다 PJ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어피니티를 하는 건데 여전히 7년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 싼 가격 20% 하니까 399,000원 진짜 싸요. 아직도 이 가격이야. 그건 너무 웃긴 것 같아. 7년의 물가 상승률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 그때 그 가격이 아직도 네 399,000원 정말 싸죠. 좋으면 이거 또 끝판 찍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18cm 무게는 3.91kg 두께는 38+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1mm입니다 바디 엘더 폴리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3mm 네 요거 지판은 인디언 로럴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지판 공률은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863mm 20 미디엄 점버 프렛 네 픽업은 넥과 브릿지의 재즈 하나씩 두 개가 박혀있는 구조입니다. 컨트롤은 2 볼륨 1톤이고요. 각각의 픽업 조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포스헤드 스탠다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와, 기초 체력 좋네요. 와, 앞에 피곡 있네. 이걸 40만 원에. 뒤에 피곡이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두 개요. 비싼 악기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피곡 두 개. 야, 이거 하이 깔깔하게 살아있는 거 봐. 아, 정말 어피니티는 너무하다, 너무해. 와. 정말 좋네요. 위에 피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와. 네,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뭐 이거보다 사실 뭐 하이엔드 대역으로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애들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전혀 아쉽지 않은 정도. 네, 슬랩이요. 뭐야 이거? 정말 아니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 여러분 베이스 시작하실 때는 그냥 어피니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이 엔트리의 왕자 뭐 네가 가져가라 이랬는데 계속 그냥 너 해라. 7년 지났지. 자, 반주 들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좋네요. 자, 1, 2, 3, 4. 재밌네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EBS 뭐지? 진짜 EBS 뭐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발라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우리 아까 하기로 했던 반주랑 다른 거였는데 그냥 얼추 했네. 뭐지 이거 베이스 뭐죠? 네, 베이스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뭐 늘 놀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들어보면은 왜 이걸 받고 이거 뭐야 이런 약간 짜증 섞인 그 반응을 하냐면은 이걸 들으면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그래. 도대체 우리가 몇 백만 원을 베이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들으면. 아 진짜 좋은데 되게 허탈해 이걸 들으면. 이건 좀 애매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좋아요 뭐. 네. 진짜 좋습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좋고. 네. 네, 싼 건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40만 원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한 데 있으죠. 네, 뭐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 승채씨부터 바로 한주 편 드릴게요. 이걸 왜 안 살까요? 네, 저, 그렇습니다. 네. 이걸 왜 안 살까요? 뭐 저도 생필품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게 어피니티가 사실 기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기타에서는 그 싼 느낌이 있어요. 기타 어피니티는 싼 느낌 많이 안 전혀 없어요. 싼 느낌. 싼 느낌 안 나는 거 그래서 기타에서는 사실 어피니티 나온다고 해서 만점 받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뭐 9.5요. 10.0이요. 네. 깔 게 없어요. 네.
승재 씨는 뭐 약간 뭐 몸살이시느라 0.5를 뺀 것 같긴 한데 다음에 그 뭐가 나올지 몰라서 아, 네. 다음에 뭐 나올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19.5 총점 나왔습니다. 다음에 자, 오늘 이렇게 승재 씨와 뭐 또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베이스를 봤고요. 오늘 얘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맥펜을 할 건데 빈테라가 최근에 점수를 진짜 잘 받아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빈테라들 하면 우리가 어피니티의 4배 가격인데? 이 생각 가지고 하면은 오늘은 약간 손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센 게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전에 막 무슨 빈테라 하기 전에 막 미펜, 막 커스텀샷 막 이런 거 하면은 아 다음에 사운드 비교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네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싼 거를 했는데 제일 걱정하고 앉았어 지금. 그만큼 가성비에서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빈테라 리뷰를 할 때는 최대한 어피니티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승키씨와 함께 멕시코 빈테라 50 프리시전 베이스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